엄청 심하지 않아요? 지금? 거의 뭐 동굴 수준. 여기도 전부 시공을 하려고 합니다. 지금 또 제 귀로 들렸을 때 약간 울리는 게 조금 있긴 하다. 방보다는 훨씬 덜하지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눈쟁입니다. 사무실에 촬영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눈쟁 PC방 그리고 뭐 여기 앉아있는 컨텐츠 뭐 이런 것들 이제 대부분 여기 촬영을 해야 되는데, 지금 여러분들이 듣고 계신 거, 제가 지금 마이크를 안 찼죠? 안 찬 이유는 마이크를 사용한 여러 환경에서 수음이 얼마나 잘 되는지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리기 위해서입니다. 근데 지금 제가 구성을 해놓은 거는 임시로 구성을 해놨어요. 지금 흡음판 집에서 쓰던 거 몇 개 가져와서 세팅을 해둔 상황인데, 제가 예전에 그걸 했었잖아요. 그 하얀색 방 흡음할 때 막 붙인 적 있잖아요. 멜라민 폼 해가지고 그때 시공했던 게 기억이 나가지고 이제 거기 연락을 드렸더니 이 사무실 흡음 공사를 시공을 해주시겠다 해가지고 이제 시공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그 전에 지금 상황이 어떤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지금 일단 임시로 해둔 상황이고 임시로 해둔 걸 빼고 나서 할 거거든요. 지금 상황에서도 사실 좀 많이 울리는 상황입니다. 생방송 진행하거나 할 때도 울리는 게 많이 들어가서 불편했었거든요. 한번 빼보도록 할게요. 엄청 심하지 않아요? 지금? 거의 뭐 동굴 수준. 여기 말고 사무실 전체 시공도 다 할 거거든요. 여기 거실이죠? 사실 조금 울리는 환경이다. 방 수준인 것 같아요. 여기도 지금 뭐가 좀 채워지긴 했는데, 촬영을 진행을 했을 때는 흡음이 살짝 조금 부족한 수준. 여기는 사실 메인 촬영 스테이지가 아니기 때문에 돌아다니면서 대부분 촬영을 하면은 마이크를 뭘 쓸 거예요? 핀마이크를 쓰겠죠. 그냥 핀마이크 같은 경우는 그래도 그나마 입하고 조금 근처에 있기 때문에 울리는 거에 조금 면역이 돼 있다. 이게 플러그인으로 후처리도 저희가 진행을 해서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정도 진행만 해도 충분하긴 하지만, 그래도 이왕 공사를 할 때 여기도 전부 시공을 하려고 합니다. 지금 또 제 귀로 들렸을 때 약간 울리는 게 조금 있긴 하다. 방보다는 훨씬 덜하지만. 여기가 여러분들이랑 조금 자주 소통을 하게 될 공간이겠죠. 이제 벤치마크를 진행을 하거나 뭐 제품 수량 뭐 이런 거를 진행을 했을 때 여기서 진행을 많이 하게 될 텐데, 여기도 조금 울린다. 근데 사실 지금 이 정도만 돼도 핀마이크에서 웬만하면 수음 땄을 때 크게 문제되거나 하는 수준은 아니긴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에게 좋은 오디오 퀄리티를 보여주기 위해서는 사실 이 정도보다는 그래도 조금 더 흡음이 돼 있어서 사운드가 딱 잡힌 그런 소리를 들려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시공을 할 거예요. 아마 저기 메인 촬영방에 비해서는 조금 드라마틱하지는 않을 것 같고, 근데 지금 들었을 때도 사실 바깥보다는 여기가 조금 더 낫지 않나요? 제 귀로는 그런데 여러분이 들었을 땐 또 어떨지 모르겠네요. 아무튼 시공하기 전이고 하고 나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한 건 뭘 한 건가요? 잔향 측정을 한 거고요. 완전 헤비하게 FM을 한 건 아니지만, 네, 대략적으로 이 공간의 공진음이 어느 대역인지 그리고 평균 잔향 시간은 어느 정도인지 이거 한번 했고요. 이제 애프터 때 대조해 보면서 비포 애프터를 그쵸 확실하게. 네. 네. 이제 시공. 네, 시공해도 돼요 이제. 문정이님? 세팅 가셨을 때 했던 거랑 비슷한 걸 하네요. 네, 그거랑 똑같아요. 저희들이 그... 있을 때 저희 집에서도 옛날에 영상 찍을 때 했던 거고, 저게 똑같은 건데 REW로 하고 아마 다른 프로그램 쓰는 거일 텐데 저거는 이제 범용으로 쓸 수 있네요. 왜냐면 그 제네릭은 제네릭에만 있는 소프트웨어니까 보통 저거를 많이 측정해 쓰죠. 일단 이거 어차피 저거 하시는 동안은 제가 할 게 없기 때문에. 그렇죠. 너 왜 거기 있어? 이게 보, 아 없구나 보금자리가. 아니 저 있는데 안 들어가는 거예요. 제 자리 옆에 있어요. 어 그렇네. 너 왜 여기 있어? 위치를 여기 옮겨놔야 되는 거 아니야? 그래 담니까. 약간 그것 때문에 약간 그것 때문에 그런 거 같은데. 사람이 고팠어. 아 맞아요. 여기서 사람 쳐다보는데 있으니까. 저 100% 관종. 왜냐면 저 자리 있을 때는 저 자리 갔었잖아요. 네 맞아요. 지가 사람 볼 수 있는 대로 앉으려고 하는 거 같은데. 이게 뭐 자식. 확실히 세우는 것보다 이게 공간 차지 훨씬 덜해서 전 갖다 버려. 버리기에는 또 비싼데. 가벽으로 하죠. 입구 가벽으로. 아 파티션. 입구 파티션. 아 그렇네. 입구 파티션으로 쓰면 되겠다 그냥. 저희가 그 와디즈에서 펀딩만 한번 하고 아직 첫 실 제품을 인도한 적이 거의 이제 없다고 보시면 돼요. 아. 근데 이제 유명인이 해주시는 건 처음입니다. 이게 너무 제가 어. 이 녀석이 엄청 빡빡하게 이중 포장이 엄청
아, 엄청 바빠졌네. 오. 도와주면 안 되는데. 오. 다시 고생하시는 것부터. 네, 원래 고생하는 걸 찍어야 됐어. 오. 아. 오. 오. 아, 얘는 3M 테이프가. 네, 붙어져 있습니다. 오, 촉감이 다르네요? 약간 그래도 프린팅이 돼 있어서. 아, 프린팅을 하면서 살짝 열로 그 처리하는 건가요? 네, UV 프린팅으로 한 제품이어서. 아, 그래서 약간 구멍이 송송? 네, 이게 그 구멍을 막지 않고 프린팅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기술입니다. 아. 이제 구멍을 막으면서 프린팅을 할 수도 있는데, 아. 그런 효과가 떨어지니까. 아. 구멍을 막지 않으면서 이제 색감을 선명하게 나타낼 수 있고. 그래서 멀리서 봤을 때는 사실 거의 안, 그 뭐 카메라 찍거나 이러면 안 보일 텐데, 네. 실제로는 구멍이 이렇게 약간 송송 나 있어가지고, 네. 효과는 유지가 된다. 생각보다 프린팅이 엄청 진하게 돼 있네요. 네. 전 좀 연하게 돼 있을 줄 알았는데. 색깔 입히는 작업을 여러 번 하거든요. 아. 막지 않는 선에서. 그래서 기술이 되죠. 일자로 세워주세요 빨리. 네? 아 일자로 세워야 돼요? 세 개 하는 거 보여주셔야죠. 아 정말. 아 어차피 붙일 거잖아요. 아니 지금 깐 김에 해야죠. 이렇게? 오. 오. 이쁘다 이쁘다 이쁘다. 이렇게. 오. 네 맞습니다. 아, 저는 붙이고 보는 걸로. 오. 붙이니까 훨씬 괜찮네요. 아 여기서는 근데 앵글은 안 보이네요. 생각보다 앵글이 좁네. 근데 어차피 생방에서 다 보일 필요는 없으니까. 그렇죠. 너무 가득 차는 느낌 나도 안 좋아서. 일단은 예쁘네요. 그래서 뭐 보여드릴 그래프는 여기 기준이긴 해요. 이게 RT50이라는 그래프인데 10번 측정했는데 다 이런 느낌이었잖아요. 1초 넘게까지 나오는. 그렇죠. 네. 이제 애프터 10번은 통계적으로 봤을 때 다 내려왔죠. 네. 오, 이번은 저... 충분한 것 같습니다. 뭐 녹화 떠봐야 알겠지만 아, 사실 그냥 들었을 때만 해도 이 정도면 네. 뭐 저도 궁금해요. 소스가 어느 정도로 달라지셨을지. 아 그렇죠. 고생하셨습니다. 8시 저희 생각보다 오래 걸렸네요. 수고하셨습니다. 드디어 끝났습니다. 지금 저녁 8시. 여기서도 지금 제가 귀로 들었을 때도 핀 마이크로 했을 때는 구분 힘든 수준. 지금 여기 마이크로 했을 때는 그래도 울림이 조금은 느껴질 수 있는 정도? 근데 사실 여기는 메인 촬영 스테이지가 아니라서 제가 여기서 뭐 이러고 할 일이 잘 없어요. 하더라도 핀 마이크를 끼고 하겠죠. 사실 후처리 한 번만 거치면은 여러분들이 엄청나게 깔끔한 음성을 들으실 수 있으실 거다. 오. 오 살았어. 그리고 여기서도 뭐 제품 가져가거나 그럴 때 한 번씩 촬영할 것 같은데 지금 귀로 들었을 때도 여기는 아까 저기보다는 조금 울리는 게 좀 더 있다. 왜냐면 아까 저기는 유리에다가 여기 다 붙여놨잖아요. 어? 저쪽은 면적이 훨씬 흡음이 많이 돼 있는 공간이다. 근데 여기 같은 경우는 여기 이제 서버실을 놓을 거기 때문에 서버실 라인에는 천장에 시공을 아예 안 했습니다. 이제 조금 더 울릴 수 있다. 공간을 실제로 쓰지 않고 이 정도 흡음을 하는 것 자체는 굉장히 효과적이다 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벤치마크방 같은 경우는 흡음을 하기 이전에도 기본적으로 저기 이제 뭐 진들이 있고 뭐 이제 제품들이 있고 막 이래가지고 흡음 자체가 나쁘진 않았다. 하지만 그래도 조금 울리는 느낌이 있었는데 여기도 처음에 벽을 처리를 할까 했는데 지금 천장만 처리하고도 굉장히 효과가 좋아가지고 설치를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천장에 보시면 총 17개를 여기를 설치를 했고요. 여기가 평당 면적 2개 정도? 바깥쪽이 평당 1개인가? 뭐 그렇고 사실 지금 굉장히 좋아요. 여러분들이 들어보시면 알겠지만 이 정도 사실 거리로 따지면은 눈쟁이 한 명 더 있는 한 180 아. 사람 한 명 더 있는 정도 거리에서 지금 소음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좀 멀리 있어요. 여기도 사람 목소리 같은 경우는 상당히 괜찮게 들리는데 지금 이거를 했을 때는 사이톤이 살짝 쏘는 듯한 느낌이 있거든요. 그거는 벽이랑 여기 유리면을 하나도 처리를 안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뭐 사실 여기서 박수를 칠 일은 없잖아요. 제가 말을 했을 때 여러분들에게 직관적으로 잘 들리면 되기 때문에 너무 하이톤이 많이 먹어도 눈쟁이의 목소리가 좀 이제 매력적이지 못할 수 있다. 근데 하이라이트는 여기가 아닙니다. 메인방으로 가야죠. 야, 야. 지금 완벽하게 공사가 다 끝나진 않았습니다. 디퓨저랑 이제 베이스 트랩이거든요. 요거를 조금 더 이제 나중에 가져오셔서 곳곳에 좀 더 배치를 해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지금 여기 같은 경우는 평당 4개가 들어갔다고 하셨나? 그래서 굉장히 많이 들어갔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눈으로 보시게도 여기는 벽면도 처리가 되어 있죠. 벽면이랑 천장까지 전부 다 처리가 되어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처리가 안 되어 있는 거는 이쪽 벽면. 뭐 안 했어요. 왜냐면 안 해도 충분히 일단은 괜찮아가지고
만일에 나중에 조금 더 어법이 필요하다고 하면 요쪽 벽면도 처리를 할 수도 있겠죠. 그건 얼마든지 뭐 제가 시공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거 붙이는 거 실리콘 쭉쭉쭉쭉 해가지고 이렇게 붙이고 하면 되기 때문에 저도 이제 그 레이저 수평기 있거든요. 다 해가지고 설치를 할 수도 있다. 그래서 제공해주신 어쿠스틱 스테이지 거기서 REW라고 측정하는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그거 가지고 측정도 해주셨는데 측정 전 그리고 후를 보시면은 잔향 시간이 전체적으로 확실히 내려온 걸 볼 수 있죠. 물론 이제 초저음역 때까지 완벽하게 이렇게 내려온 건 아니지만 그거는 뭐다? 나중에 이제 디퓨저랑 베이스트랙까지 가지고 오셔가지고 곳곳에 배치를 하면은 훨씬 더 좋아질 것이다. 근데 사실 지금 정도만 되면 굉장히 만족이에요. 왜냐면 비교가 안 돼요. 저 샷건 마이크가 로데 NTG3라는 마이크인데 샷건 마이크 중에서도 저음역대가 살짝 조금 올라와 있어요. 사운드를 땄을 때. 그래서 특히나 저음역대 부분에 이제 잔향이 조금 남아있으면 그게 진짜 잘 빨립니다. 그 말이 뭐냐? 소리 퀄리티가 많이 떨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마이크 바꾸는 것도 고려를 했어요. 그 제나이저 MKH416 같은 그 친구는 진짜 소리 깔끔하게 잘 받아지거든요. 근데 저 친구를 썼는데도 사운드가 기가 막히게 빨립니다. 그래서 마이크 구매 비용도 좀 세이브하지 않았나? 제가 예전에 했던 빅섬 데코 요 설치하는 건 이렇게 하얀색? 누가 봐도 매직 스펀지 느낌의 이런 색깔이었었는데 라이엇이랑 콜라보를 해가지고 디자인한 거. 좀 사이즈도 다르죠? 이렇게 파노라마 이렇게 세 개짜리로 나온 것들이 있고 요거랑 사이즈 똑같은데 그냥 색을 입힌 것도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 뒤에 설치한 것들은 육각형 형태로 가지고 설치한 거. 구멍이 송송송송 나 있어요. 이 구멍을 다 막아버리게 되면은 사운드가 들어갈 공간이 없고 오히려 반사가 돼버리기 때문에 호흡 효과가 굉장히 떨어질 수 있는데 프린팅을 하면서도 이 흡음 효과를 같이 누리기 위해서 이렇게 처리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 뒤에 설치되어 있는 육각형도 사실 동일한 건데 이제 육각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타사 제품 이름 말해야 되나? 나노리프 같은 그런 그 LED로 막 꾸미시는 분들 있잖아요. 근데 전 별로 안 좋아요. 왜냐면 LED 등들 플리커 있는 것도 많고 그리고 전원도 따로 연결을 해줘야 되고 굉장히 좋지 않은데 이런 거 얼마나 좋습니까? 흡음 효과까지 누리면서 디자인까지 같이 할 수 있는.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종류 있는데 그 중에서 지금 한 3분의 2 정도 설치했나?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요들이랑 얘들은 원딜 세트일 거예요. 네, 지인이랑 미포랑 카이사랑 징크스랑 케이슬린이랑 여기 왜 요들이 들어가 있지? 걔네 원딜 아니에요. 근데 요들인데 쟤 왜 있어 유미? 지금 보시는 영상 외에도 제가 생방송했던 것도 한번 보고 옵시다. 여기는 부팅이 없어서 K70 맥스를 쓰도록 하겠습니다. 대충 쓰면 되겠죠?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얘가 가운데.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내가 지금 귀로 들었을 때 근데 좀 느낌이 다르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그 보통 흡음 패널을 설치하면은 단점이 그겁니다. 무게가 무거워서 사실 벽에 박거나 스탠드에 무조건 세워야 되거든요. 근데 빅섬데코 요 제품 같은 경우는 이거 그 여기 설치하신 분들이 저보고 배웠대요. 제가 예전에 그 초창기에 본드 발라가지고 아크릴 테이프 같은 거 해가지고 천장에 붙이지 않았습니까? 그거랑 비슷하게 글루건으로 해서 몬스터겔에서 나온 그 약간 얇은 제품인데 그거 가지고 지금 붙여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괜찮아요. 나중에 이제 떼도 흔적 없이 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뒤쪽 면에서는 그렇게 설치하면 좀 보일 수 있잖아요. 양쪽에 설치해서 보이지 않게 그런 식으로 시공을 했습니다. 유리에도 얼마든지 설치할 수 있는 뭐 천장에 붙이고 벽에 막 못을 못 박고 막 이런 환경에서 시공을 하실 거다 하시면은 저는 빅섬 데코 굉장히 좋은 선택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어쿠스틱 스테이지에서 이제 나오는 제품들도 모듈형으로 나오는 제품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벽에 못 박아요 막 이런 것들 신경 쓰지 않고 그냥 곳곳에 놓고 사용을 하시다가 뭐 이사하시면 옮기실 수도 있고 재활용 하기 매우 좋다. 포메이션을 본인이 원하는 대로 바꾸시거나 그 장점이 큰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는 여기까지 눈쟁이였고요. 다음 시간에 더 재밌고 유익한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모두 아니요. 요행글로도 많이 하시죠? 그쵸. 거기가 사실 마이크 지점이 되는 거죠. 그쵸. 네, 여기가 소음원이라고 가정을 해서 우리 기준으로 한번 딸게요. 꼭 그러지 않나요? 제가 여기 앉고 네. 마이크가 보통 이쪽이지 않을까요? 마이크가 여기 마이크? 네. 요렇게 따겠죠? 여기서 설치를 하면 여기 눈쟁이님이시면 되거든요. 제가 여기입니다. 그럼 여기요? 여기가 벽이라서